성경 말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책은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리가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네 이심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어, 야구보 사도는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 2장 26절에도 영혼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장 24절에도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 어, 구, 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이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신학적으로 오랜 논쟁이 되온 어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천주교에서는 믿음만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 즉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이러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언제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즉 행동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신앙생활 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고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 맥락을 연결해서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에 구원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구원에 대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야고보는 사람들 간의 삶에 있어서 이 수평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야고보는 사람들 앞에서 초점을 맞췄다고 볼수 있고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바울은 의롭다심을 받는 칭의라고 하는 이 칭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야고보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과정이 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조점이 다른 것은 그 당시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했고,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과 행동이 별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믿음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야고보의 말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틀린 것이 아니고, 다만 말하는 상황과 맥락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얼굴을 이 앞에서 보면 우리가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뒤에서 본다면 어, 머리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참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의 증거인 행동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고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가 이 행동하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교인들이 믿음과 행동이 별개라고 주장을 하면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고 그 생활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제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역설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이미 보장된 것이니까 이 믿음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참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이었던 것인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술로만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입술로만 하는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배가 많이 고프시군요. 에? 아니, 헐벗어서니까, 아, 옷이 없어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에? 옷을 사 입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든지, 또 형제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라면이라도 사 드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 우리가 오직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고 이처럼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거나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그야말로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배경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어, 이, 이 아마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반죽음이 돼 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사장과 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부정한 것을 피해서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이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인을 굉장히 차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을, 유대인을 자기가 거기서 치료를 하고 그 여관으로 데려가서 어, 거기다가 이제 비용을 주면서 어,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때 내가 더 주겠다고 하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는 그런 위선자의 모습이 나오고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진심으로 동정하면서 자기도 바쁜데 그 물질과 시간까지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라고 그 율법교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웃의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최후 심판 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다가 두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 주님 어떻게 저희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그 요청을 외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청을 외면한 것과 같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자, 또한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도 이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문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고보사도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들의 믿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따지자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그 앞에 벌벌 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지식으로 알면서도 믿음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그 귀신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이 전혀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과연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입술이나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 죽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믿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구보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구보 4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다시 또 경고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검 6장 49절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 위에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보검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문 2장 18절에는 이 행위파와 믿음파가 있다고 합니다. 행위파는 믿음이 없이 행하기만 하고 믿음파는 행위 없이 믿기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파는 자기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파는 이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자들은 이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고 방종주의자들 방임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행위파나 믿음파는 둘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회의 모든 종교는 믿음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즉그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그 믿음이 행동이 없이 입술이나 지식뿐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로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위해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에베소서 어, 그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 중생했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 그 선한 행동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나타날 때 전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포항에서 그 바다에 그 그물망 이 바다복판에다 정치 그물망이라고 하는데 그물망을 이렇게 쳐놔놓고 고기가 들어오면 잡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고기를 잡는 김상태 장로님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아버지가 절을 세운 스님이었고 어머니는 보살이고 그래서 이제 대대로 불교의 독실한 집안인데 이오 형제 중에 이브 이 김상대 장로님이 네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형들이 아무도 뭐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넷째 되는 이 김상대 장로님이 그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 주니까 그렇게 독실하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나머지 네 형제 가정들도 다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고기를 잡는 중에 뭐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가뭐 비가 세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안 돼서 교회 그 수리를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이제 이게 사업이 잘안 되고 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그 그물이 있는데 가서 기도를 같이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자기 아내가 그 농촌계 어려운 교회 어떤 소식을 듣고 어, 이 김상태 장로님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농협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선원들 13명의 그 월급을 주기 위해서 560만 원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거를 덜렁 그쪽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상태 장로님이 아주 난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김상태 장로님의 그 그물망에 이 10kg가 넘는 아주 큰 방어가 5천 마리가 줄을 서서 그 그물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그물이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 다른 집 그, 그물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김상태 장로님의 그물, 그것도 들어오는 구멍이 한 2미터밖에 안 되는데 5천마리가 들어오려고 하면 줄을 서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고기를 팔았더니 5억 6천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560만 원헌금 했는데 1 0 0배에 축구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5억 6천만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돈으로 부채를 가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현대판 베드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런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정말 그걸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행동하는 믿음의 애로 이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기생라의 행동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 백세에 난그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하나 시험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즉각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 행동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행동과 함께 일하고 행동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어,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목숨을 건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요 기생했던 이 라합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그 이방 여성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런 행동하는 믿음의 증인들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뮐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것을 자기 평생 사명으로 깨닫고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66년 동안 2000명 넘는 고아들을 길러내고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믿음의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복음 없이 구제와 봉사만 하는 것도 문제고 구제와 봉사 없이 복음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실천이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 모범이 되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의 들 친구가 되어 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버렸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는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결국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그 자녀를 사랑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이 일에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에게 진정에 이러한 변화가 있는가? 이번 우리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이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친척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과연 인정하는가?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 가지고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나게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족들이 뭐라고 답하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실천하는 행동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동 믿음이 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분이 예서는 야고보 3장에서 5장 오늘 우리 2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3장은 선한 말을 하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 세지혜로 사람의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충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살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삼아야 되는데 골로스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렬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보서 4장은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성결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욕을 버리고 다툼을 그치고 마귀를 대적하고 겸손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성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고 하는 사실.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인도의 성자 간지는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예수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하스 5장은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고 요셉처럼 인내하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여넣으면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고 우리의 틀을 경고케해 주신다는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므로 엘리아처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아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우리가 성리에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는 10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빌리포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광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를 주게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구보서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와 성교로 237나라를 살리라 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이 반드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한 행동인지 내가 지금 기다려야 할지 행동해야 될지 이 부분을 성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 인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아니 아니 사울 왕이었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그래 성급하게 자기가 막 급한 마음이 제사를 먼저 드렸다가 사무엘에게 굉장히 책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역시 아말렉을 칠때 사무엘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좋은 양과 염소를 남겨 뒀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두 종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이고 두 번째는 이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1년 365일 하루 2 4시간이라 물리적인 시간. 이게 이제 크로노스라는 것이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 시간. 우리가 뭐 25시 영혼의 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는 이 카이로스 시공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데 거기 분명히 원리가 있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바로 이 물리적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카이로스의 영적 시공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치유와 기적 표적들은 이 카이로스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 속으로 들어, 들어온 그런 결과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보았고 요소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을 보았고 이사회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고 다니엘과 시의 친구가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무리적 크로노스 시공간으로 들어오는데 그 열쇠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돌발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이 다윗의 시간들 즉 믿음의 행동이 축적되었을 때 드디어 이골리앗을 때려잡는 결정적인 카이로스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속에서 하늘 보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복음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행동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현장을 살리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강이 갈라지기만 기다리지 않고 그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고 있는 이 황. 동혁 감독이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거기 도박 빛 사치에 투자 사기에 몰려가지고 그야말로 이 삶의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456명 있는데, 이들이 456억이라고 하는 일억 천금에 목숨을 걸고 버리는 그런 잔인한 그런 생존 게임을 그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마디로 창식기 3장 6장 11장의 그 저주 재앙이는 아수라의 현장,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 드라마에서 은행 불일치에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듯한 장면이 여러 장면 나옵니다. 그 참가자 중에서 기독교인 한 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이 징검다리 건너 있게 해서 다른 사람 밀어버리고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게 감사하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지영이라는 참가자는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구타하고 자기를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괴롭히는 그, 그 사람이 항상 죄를 사해 달고 기도하는 목회자로 나옵니다. 또 주인공 456번이 최후 승자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눈이 가려지고 이 손이 묶인 채로 거리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근데 거기 지나가는 전도자가 있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피켓을 든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안대를 벗겨주고 우리가 보통 그러면 아, 이제 괜찮습니까?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이 말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호감의 기독교인.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등장시키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반 기독적인 이 장면이 담긴 영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지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저걸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조롱할지 참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더큰 문제는 세상의 인식도 이 황감독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에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자기중심, 교인중심, 믿음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세상 사람들은 영화 속의 반응과 같이 기독교인을 혹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아닌가 저기서는 걱정이 됩니다. 소동고문화 성에 의인 열 명이 없어서 끝내 망했듯이 이 시대에 10%의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없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런 혼동과 지향의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닷물은 3.5%의 그 염도 소금만 있어도 모든 물이 다 짠데. 한국 기독교인 이그열배인 35%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예수님은 소금이 많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밟히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심에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이 1979년 6월에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군을 빼가겠다. 미군 철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1차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밀어붙일 기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김정환 목사님, 이 지미 카터님 잘 알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만약 당신이 이렇게 이 미군을 빼가면은 북한이 내려오면 우리 기독교인들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기독교인을 봐서라도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유보해달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좀 전도를 해달라. 우리 김장환 목사님이 박 대통령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국 2차 정상회담에서 이 카드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유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만약 6월 달에 카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했을 때이 대통령이 또 시해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백척 가운데서는 그런 어, 일이 벌어졌지 않았을까. 정말 가슴이 섬뜩한 그런 일이죠. 이처럼 이 김정환 목사님이 국가의 이양서스을 만나서 전도하고 국가를 그 위기에서 구하는 그야말로 행동하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이 국민일보에 소개되 있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모델을 또한번더 소개하자면 현재 101세에 되시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어. 그 신사참배 일제 시대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 어, 중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또 이북에서 이제 김일성 김일성하고 자기가 이제 옛날에 같은 이 마을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 친구가 이 공산주의를 이제 시작하니까 아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홀로 어,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 철학 교수로서 많은 저서와 칼럼 강연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기독교의 그 사회적 책임을 끊임없이 그렇게 설파하면서 그 예수 닮은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101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 정의와 공의 인간 사랑을 외면한 이 정치인들에게 선지자들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신문 칼럼을 동아일보에 계속 쓰는 것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닮은 삶을 촉구하기를 하면서 이 선한 영향력을 이 백일시에 대해신 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의 보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엠넌트들도 이분들처럼 서밋을 살리는 서밋이 되고 예수 닮을 삶을 실천하는 그 행동하는 믿음의 후대가 되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구원 받은 성도는 그 믿음의 증거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내가 참믿음이 있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성화의 삶 행동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나 일곱 랩런트들은 모두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자들입니다. 참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의 기도와 행동으로 이 물리적 시공간인 크로노스를 초월해서 영적 시공간인 카이로스 속에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삼칠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절대 제자가 아니겠는가. 오늘 밤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영혼 속에내자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삼칠 나라 오천 미전도 정족을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우선 실천해야 됩니다. 또한 불신 가정이나 친척들,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 이웃에게 전도할 대상들을 우리가 적어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과연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 행편되는 대로 도와가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전도지를 전하든지, 카톡방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다락방 성경 공부를 시작하든지, 우리가 한때 송역교회는 뭐 우리, 우리 교회 다락방이 400개나 되고 이런 지 50여사 편지를하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 교회에서 400개 이상의 다락방이 열리고 있는지 저는 그게 참의문스럽습니다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전도와 성결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 변화를 받아서 행동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일지라도 지금 시작합시다 이런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스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과연 아버지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하는 그 단순한 데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2, 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행동하는 성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이3칠나라5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랩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